이번 시간에는 탐색 공간의 배제, 두 번째 경험적 배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전체 탐색에 따른 탐색 공간의 크기를 줄이는 경험적 배제 방법을 이해하고 이를 문제에 적용하여 해결할 수 있다. 둘째, 탐색 과정 중에 얻어지는 값을 통해 탐색 공간을 배제하는 방법을 이해하고 실제 문제를 통해 경험적 배제를 설계하고 구현할 수 있다. 셋째, 경험적 배제의 다양한 방법을 이해하고 문제에 적용할 수 있다. 넷째, 전체 탐색과 경험적 배제 설계의 차이점과 이에 따른 계산량의 차이를 비교 분석할 수 있다. 네 가지 목표를 가지고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탐색 공간의 배제 부분 중에 경험적 배제에 대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험적 배제의 처음 시작은 전체 탐색과 마찬가지로 해가 될수 있는 모든 공간을 탐색해 나갑니다. 이건 전체 탐색의 방법과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차이점은 특정 조건을 두고 여기서 말하는 특정 조건이라 함은 우리가 경험적으로 얻어온 어떤 사전적인 지식을 토대로 이런 의미와 같습니다. 특정 조건을 토대로 이 조건 기준으로 다음 상태를 탐색할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하는 방법입니다. 특정 조건이라는 말을 좀더 상세히 살펴보면 더 이상 탐색하더라도 해를 구할 수 없다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조건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조건의 설정은 우리가 처음부터 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구현하는 처음부터는 정할 수 없고 탐색을 진행하는 중간중간에 조건을 설정하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 탐색한 영역이 넓어질수록 상황에 따른 조건을 갱신하는 방법입니다. 자, 이 말을 그림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험적 배제는 일반적으로 불려지기를 가지치기, 뭐, branch and bound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하고요. 혹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 cutting이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 backtracking을 하는데 어떤 조건에 의해서 커팅하는 작업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그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문제의 탐색 공간이 이와 같을 때 우리가 어떤 탐색 공간을 이제 시작해서 1부터 시작해서 탐색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렇게요. 자, 5까지 가보고 아, 이건 답이 아니네. 다시 백해서 6을 가보고 오, 이건 답이 아니네. 다시 백해서 3에서 7을 가보고 8을 가본 다음에 답이 아니네. 다시 돌아오기. 이런 과정을 반복적으로 실행하게 되는데요. 이런 반복적 실행 중에 일부를 커팅해내는 방법입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2로부터 3을 진행해서 3을 들어갔을 때, 이 3이라는 노드를 탐색하는 과정 중에 이 아랫단이라는 부분은 이 아랫단의 나머지 노드들은 탐색을 해보나 마나 우리가 원하는 답을 얻을 수 없다라는 걸이 3이라는 노드로부터 확정 짓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3이라는 노드로부터 아래쪽 하단은 더 이상 답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정 짓고 어떻게 하는 거냐면 여기서 백해서 더 이상 이 영역을 살펴보지 않는 방식입니다. 그렇다면 왼쪽에서 살펴봤던 이 방식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횟수의 탐색 공간을 우리가 줄일 수 있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단 3이라는 지점에서 얘가 더 이상의 답을 구할 수 없다라는 것을 확정 짓는 조건은 좀더 공부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경험적 배제 문제 첫 번째 거스름돈 문제입니다. 입력은 이전 차시에 배웠던 그 입력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에는 거슬러 줘야 할 동전의 금액 M이 입력됩니다. 두 번째는 사용되는 동전의 종류의 수가 입력이 됩니다. 동전의 종류의 수가 5이면 5를, 4가지면 4를 입력받게 되고요. 마지막 줄에는 동전의 액수가 오름차순으로 전개되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5개의 동전이 존재한다라면 이 5개의 동전의 액수, 뭐 10원짜리, 20원짜리, 30원짜리, 40원짜리, 50원짜리 이런 식으로 동전의 금액이 오름차순으로 전개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쓸때 출력은 최소 동전의 수를 출력하는 것입니다. 예시 동일합니다. 730원을 거슬러 주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 동전의 수는 6이다라는 출력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방법은 배제 조건만 적용하는 방법.
지금까지 전체 탐색에서 봤던 종료 조건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사용한 동전의 수가 지금까지 구해둔 최소 동전의 수보다 만약에 크다면 더 이상 구해볼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동전의 개수를 우리가 탐색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까지 필요한 동전의 개수가 지금 4개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 최소라는 값은 3이라는 값을 알고 있다라면 4개 동전을 사용했는데 이 밑으로 더 탐색을 해본다라는 것은 동전의 개수가 뭐 한다는 거예요? 증가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아래 동네는 어떻게 해요? 동전이 더 많아질 거라는 걸 확정 지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기서 더 이상 이 부분은 탐색하지 않고 여기에서 작업을 종료하겠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종료 조건이, 배제 조건이 하나 들어가게 되는 거죠. 현재까지의 동전의 수가 지금 구해놓은 동전의 수보다 크다면 더 이상 탐색하지 말고 뭐해라? 탐색을 종료해라. 리턴입니다. 또 어떤 종료 조건이 있을 수 있냐면 예를 들어서 탐색을 했는데 동전에 관계없이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동전으로 지불할 수 있는 MONM이라는 값이 우리가 지불해야 할 금액 M보다 커버린다면 우린 또다시 탐색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if 이 값이 M보다 크다라면 더 이상 탐색하지 말고 리턴해라 이런 문장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이 문장은 뭐예요? 이제 내가 원하는 금액을 거슬러 줄 수 있는 돈이 만들어졌다라면 그 동전은 어떻게 해요? 지금 구해놓은 것보다 작다면 어떻게 해요? 최소값을 바꿔야 되겠죠? 지금까지는 3개가 최소인 줄 알고 있었는데 지금 구해본 동전은 2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민값이 뭘로 바뀌어야 돼요? 2로 바뀌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바꾸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이제 뭐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동전이니까. 우리 상태도 지난 시간에 그려봤는데요. 0원에서 시작해서 어떻게 해요? 10원짜리 동전을 쓴 경우, 20원짜리 동전을 쓴 경우, 30원짜리 동전을 쓴 경우, 다시 10원짜리 동전을 쓴 경우, 20원짜리 동전을 쓴 경우, 이렇게 우리가 탐색을 진행했었잖아요. 그 탐색을 진행하는 재기적인 반복의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배제 조건의 단순 탐욕법이라는 걸 추가하는 방법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지불할 수 있는 가장 큰 동전으로 가능한 만큼 지불한다. 만약 돈이 남아있지 않으면 다시 1단계로 간다. 지금까지 지불한 동전의 개수를 처음의 해로 설정한다. 이 말은 간단하게 말하면 가능한 동전의 최소수를 미리 결정 짓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20원짜리, 30원짜리, 40원짜리 동전을 가지고 뭐 500원을 거슬러 주어야 한다라면 이 500원을 거슬러 주기 위해서 필요한 동전의 개수를 어떻게 해요? 아주 그리디하게 수학적 귀납에 의한 그리디한 방법으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지금 예시가 좀 좋지 않은데 이게 30원으로 하지 말고요. 12원, 20원, 40원짜리 동전이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500원을 거슬러 주려면 어떻게 해요? 가장 큰 동전으로 최대한 거슬러 주고 그 다음 큰 동전으로 최대한 거슬러 주고 그 다음 동전으로 최대한 거슬러 주는 방법이 가장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요 말은 이 500원이라는 돈을 거슬러 주기 위해서 필요한 동전의 개수를 만들어 보는 겁니다. 일반적인 그리디적 방법에 의해서. 그래서 그 값을 결정해 놓고요. 그 결정한 값을 우리가 뭘로요? 이렇게 처음 시작하는 최소값으로 결정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방법을 사용하게 되면 뭐예요? 우리가 중간에 얻어지는 최소값을 얻어질 때까지 우리가 저기 종료할 수 없었던 부분을 이렇게 함으로써 미리 선점해서 원하는 부분까지 커팅을 할 수 있게 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경험적 배제를 통해서 거스름돈 문제를 해결했을 때 볼 수 있는 두 가지 분석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탐색 배제 1, 다시 말해서 어떤 조건이었어요? 배제 조건 하나만 사용한 경우고요. 그 다음 방법 두 번째는 배제 조건의 또 하나의 조건, 어떤 조건이요? 그리디한 조건이 하나 더 들어가는 거죠. 미리 가능한 값이 되어질 수 있는 동전의 수를 결정하고 들어가는 방식입니다.
이두 가지가 되어졌을 때 입력 데이터의 값에 따라서 실제 탐색 공간과 탐색되어져서 들어가야 할 배제 공간의 크기를 살펴보는 겁니다. 자, 우선 데이터 1이 180원인 경우 동전의 종류가 4개예요. 그랬을 때 전체 탐색으로 하면 409번의 탐색이 필요하다라는 것이고요. 정점을 409번이나 탐색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근데 탐색 배제 1번을 사용한 경우에는 212개의 정점만 살펴보면 우리가 답을 얻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탐색 배제 2를 활용하게 되면 111개의 노드만 살펴보면 우리가 답을 얻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건 데이터의 수가 작았을 때예요. N이 180인 경우고요. 두 번째는 380으로 좀 늘었습니다. 늘었을 때에 접근해서 탐색해야 할 정점의 수를 한번 보십시오. 줄어드는 정도요. 굉장히 커지고 있다라는 거. 조금 더큰 570원의 경우에는 이거 보세요. 굉장히 큰 숫자가 이 정도의 숫자로 확실하게 줄어드는 것을 여러분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일반적인 배제 조건 하나만 쓰는 경우냐, 그리디한 조건이 하나 더 추가되느냐에 따라서 탐색해야 할 노드의 수가 지수적으로 축소되어지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분석 결과는 입력 데이터에 따라 배제된 공간의 크기입니다. 자, 이 배제된 공간의 크기는 앞서 설명한 탐색해야 할 노드 수에 대한 부분하고 동일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180이었을 때 데이터 탐색인 탐색 배제 1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배제가 거의 50%가 살짝 안 되죠. 그리고 두 번째 데이터인 경우에는 거의 90% 정도, 95% 정도. 그 다음 데이터가 570까지 됐을 때는 거의 99% 정도를 배제하고 일부만 가지고 답을 얻어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탐색 조건인 배제 두 번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배제한 양이 데이터가 작을수록 또 굉장히 큰 배제량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뭐 거의 유사하죠? 배제되는 양의 크기는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배제 조건을 어떻게 설정하는지에 따라서 계산량이나 또는 수행 시간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을 극단적으로 보여준 예입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경찰차 문제입니다. 이전 시간에 경찰차 문제를 다뤄봤기 때문에 문제에 대한 설명은 간략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N개의 도로와 가로도로와 세로도로가 존재하고 그 사이에 교차점에 어떤 사건이 발생되어지는 지점이 이렇게 주어졌을 때두 대의 경찰차가 이 사건을 해결하는 데 필요로 하는 경찰차의 이동 거리를 계산하는 문제였습니다. 그 이동 거리 중에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최소죠? 최소 이동 거리를 계산하는 문제였습니다. 자, 이 문제를 일반적인 전자 탐색 기법으로 했을 때는 굉장히 수고가 많았었어요. 근데 어떻게 경험적 배제를 통해 공간을 줄이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슬라이드는 경찰차에 대한 문제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경찰차의 입력 조건입니다. 동일한 입력 조건을 갖고 있는데요. 정수 N에서 1000개까지, 도로가 1000개까지 있을 수 있다는 거고요. 사건은 15개까지 존재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 줄에서부터 사건이 있는 만큼의 가로 도로와 세로 도로의 교차 번호가 주어지게 됩니다. 자, 6. 도로가 6개씩 존재하고 사건이 3개 발생했을 때 최소 이동 거리는 9가 된다라는 얘기고요. 자, 첫 번째 방법은 탐색 배제 조건을 같이 이렇게 설정하는 경우입니다. 현재까지 이동 거리가 현재까지 최소 거리보다 크다면 이전 거스름돈 문제하고 동일하죠. 현재까지 구해놓은 동전의 개수가 현재까지 구해놓은 최소 동전의 개수보다 크다면 더 이상 탐색할 필요가 없다라는 조건하고 동일합니다. 그래서 두 경찰차가 이동한 거리를 다 합해봤더니 현재까지 최소라고 알려져 있는 거리보다도 커더라. 그럼 이제 뭐예요? 그 이후로는 뭐예요? 거리는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더 이상 탐색의 영역으로 사용할 필요가 없다라는 뜻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건을 넣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DNS. 그래서
현재 구해진 이 이동 거리가 우리가 최소라고 알고 있는 N수보다 어떠냐? 크다면 더 이상 그쪽까지는 분개할 필요 없다. 탐색할 필요 없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이전 차시에서 살펴본 내용과 동일합니다. 만약에 더 작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최소값을 교환해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그렇지 않다면 아직 찾지 또는 다 처리를 하지 못했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1번 경찰차가 넥스트 사건을 처리한 경우와 2번 경찰차가 넥스트 사건을 처리한 경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분기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D 플러스 디스턴스 A, 넥스트는 원래 현재까지 이동 거리에 하나의 사건을 처리하게 됨으로써 만들어지는 이동 거리의 합으로 표현합니다. 자, 두 번째 방법은 배제 조건에 단순 탐욕법이라는 것을 하나 더 적용하는 기법입니다. 이 탐욕법이라는 것은 두 경찰차가 하나의 사건을 이동해서 처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리들을 갖다가 미리 다 계산해보고 그 계산한 값 중에서 작은 값을 초기 미니멈 값으로 결정하는 겁니다. 민값으로 결정하는 방법입니다. 즉, 사건이 일어나는 장소에 두 경찰차가 이동한다라고 했을 때, 요 지점에서 A 경찰차, 1번 경찰차가 있고 사건이 여기서 발생했다라면 요 사건을 결정하기 위해서 1번 경찰차가 이동했을 때의 거리가 나올 것이고요. B1에 있던, 즉, 다시 말하면 2번 경찰차가 사건 1을 결정하기 위해서 이동한 거리가 있을 겁니다. 그두 개의 거리 중에 뭘 선택하면 돼요? 작은 값을 선택하면 되겠죠? 우리가 원하는 건 최소값을 선택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가능한 모든 거리를 다 돌려보고, 그죠? 다 돌려보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중에 최소가 되는 값을 결정해서, 여기선 ans라는 변수가 되겠습니다. 이 값을 미니멈으로 결정해 놓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이 미니멈보다 이동 거리가 커지는 순간에는 더 이상 탐색을 진행하지 않겠다라는 조건을 하나 더 추가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보시게 되면 코드에서 메인 함수에서 이제 다 결정됐고요. 여기 뭐가 제일 먼저 들어갑니까?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두 경찰차가 사건이 일어나는 현장에 도착해서 사건을 처리하는 데 필요한 이동 거리 중에 만들어질 수 있는 최소 거리를 계산하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계산을 하고 나면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자, 다음 슬라이드, 잠깐만요. 자, 여기서 보죠. 이렇게 됐을 때, 요 부분에 이제 어떻게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는 그냥 배제 조건만 있었던 건데, 여기서 어떻게 들어가는 거예요? If ans가, 그죠? 이거보다 뭐가 크면요. 현재 뒤로 온이 거리보다 크면, return 하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여기를 이렇게 바꿔주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해요? 배제 조건을 하나 더 추가함으로써 탐색 공간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원하는 기본 최소값을 결정하고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하는 함수를 호출함으로써 수행 속도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자, 이 경찰차 문제도 같은 방법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탐색 배제 1번 방법과 그리디한 제한 조건 하나를 더 추가했을 때의 두 가지를 측정한 결과입니다. 예를 들어서 11개의 도로로 구성된 경우이고요. 똑같이 그다음에 4개의 사건이 일어난 경우, 6개의 사건이 일어난 경우, 11개의 사건이 일어난 경우입니다. 이세 개에 대해서 탐색한 정점의 수와 배제된 공간의 비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 탐색을 했을 경우에는 정점의 수를 31개나 검색해 봐야만 답을 할수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탐색 배제 1, 배제 조건 하나만 제시했을 때, 두 개를 제시했을 때, 그 다음 여기는 데이터가 127로 늘었, 데이터 2를 적용했을 때, 127, 얘는 28, 28. 더 커지면 커질수록 요거에 줄어드는 양은 점점 증가하게 될 겁니다. 여기에는 좀 예외 케이스죠. 이 처음에는 돌아가는 양이 많아서 그래요. 데이터 수는 작은데 반복되어지는 수가 많아서 요 케이스는 조금 더
크게 보여지는데요. 이게 점점점 데이터가 커지면 커질수록 요거의 감소 속도는 더 빨라질 겁니다. 다음 배제된 공간에 대한 비율입니다. 탐색 방법 배제 1을 사용했을 경우 배제는 60% 정도, 2의 경우에는 48% 정도. 요거와 같은 이유입니다. 요거와 같은 이유 때문에 처음엔 이렇습니다. 데이터 2를 적용했을 때는 거의 동일한 퍼센트로 배제가 되었고요. 세 번째도 동일한 퍼센트로 거의 배제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조금 늘어난 거 보이시죠? 배제된 공간이 조금 더 늘어납니다. 즉, 데이터가 더 커진다면 이 배제의 비율은 조금 더 증가하게 될 겁니다. 자, 이번 차시 문제를 살펴보았고요. 이 문제로부터 다음 두 가지를 중요하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특정 조건이라는 말의 이해입니다. 특정 조건이라는 건더 이상 탐색해도 해를 구할 수 없다라는 판단 준거를 결정하는 부분입니다. 더 이상 탐색해도 해를 구할 수 없다라는 판단. 이 판단을 어디에서 할 거냐, 미리 선정해 놓고 할 거냐라는 게 그리디적 배제고요. 그 다음에 중간중간 어떤 작업이 또는 수행 중간에 그 값을 변경함으로써 배제하는 방법도 있다라는 방법입니다. 조건의 설정에 있어서는 앞서 설명한 대로 시작 시간에 하거나 또는 중간에 조건을 설정하거나 상황에 따라서 조건을 갱신하는 방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경험적 배제의 방법에 탐욕적 방법, 즉 아까 말씀드렸던 최소의 값을 미리 결정해놓고 그 최소를 기준으로 탐색의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을 더 추가적으로 제공해왔을 때 탐색 공간의 배제가 좀더 커질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걸 어떻게 쓰느냐는 여러분이 어떤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이 익숙하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만 가능하면 일반적인 배제 조건 외에 그리디적인 배제 조건을 추가해 보는 연습을 해 보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번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